경기가 어려워지면서 저렴한 길거리 현수막 광고전이 치열합니다. 그런데 합법적으로 걸 수 있는 지정 게시대가 부족해 불법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신미희 기자입니다. 아파트 단지 입구에 지정 현수막 게시대. 25대 1의 경쟁을 뚫고 새 광고 현수막이 걸립니다. 6장을 걸 수 있는데 이 게시대 추첨에 지난달에만 153장이 몰렸으니 가히 취업 경쟁 못지않습니다. 최악의 경기에 내몰린 자영업자들이 현수막 광고에 사활을 걸면서 목 좋은 도심 지정 게시대마다 자리 경쟁이 치열합니다. 3, 4일 접수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추첨을 해서 여럿이 다 참여를 할 수 있게끔 한 거죠. 홈페이지를 추첨식으로 바꾸는 거예요. 지정 게시대 당첨 확률은 20%. 탈락한 일부 광고주들은 불법인 줄 알면서도 거리에 내다 겁니다. 광고는 해야 되겠고 제 시간대에 못 걸으니까 하루 이틀이라도 하고 싶은 사람들은 그렇게 하라고 하나 하죠. 현재 운영 중인 지정 게시대는 1,400장밖에 수용할 수 없어 자치단체도 늘리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기존 시가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설할 수 있는 지역이 한정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신규 택지개발 지구 쪽에 도시 미관을 조여하지 않는 곳을 선정을 해서 그런 쪽으로 신설할 계획을 했습니다. 지정 게시대를 찾지 못한 현수막들은 거리에 아무렇게나 걸려 불법 광고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지정 게시대 확대 방안이 절실합니다. MBC 뉴스 신미희입니다.